자, 일단 집부터 구매를 합시다. 어, 야, 뭐야. 옥상이 있네? 아, 드디어 염원하던 거 만들겠다. 한번 껴볼까요? 새로운 여행 세트예요. 데미지도 1.1의 속도로 93의 데미지를 꽂는. 마딜러. 야, 세 방. 자, 아우더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메인 퀘스트에서 레반트와의 동맹을 체결한 뒤에 한동안 자유가 됐으니까 아마 메인 퀘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게임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서 메인 퀘스트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자, 빨리. 자유가 됐으니까 거인의 유적을 가도록 하죠. 거기에 보석을 갖고 갔어야 되죠. 보석을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인의 유적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이곳이죠. 이렇게 맵으로 보니까 못 가게끔 돼 있는 것 같아. 이 근처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몬스터도 없었고요. 빨리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죠. 저번에 깔아놓은 인기철선이 남아있으려나? 지하섬. 야, 깔아놓은 거다 사라졌네. 근데 보석 박아놓은 건 남아있네요. 보석을 넣고 반대쪽에서 문을 열고 탈출하는 형식일 것 같죠? 그러면은 일단 보석 넣어. 제가 또 인기철선이랑 가져왔습니다. 보석도 가져왔고요. 인기철선이랑 이것도 가져왔어요. 여기다 심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오, 여기가 열리는 거야? 왜요? 왜 거기에요? 뭐야, 얘왜 이래? 아, 잠깐만, 얘들아! 진정하자! 어? 뭐야, 왜 그래?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야, 너 너무. 아, 진짜. 자꾸 시야에서 사라져! 좋아. 간벼. 뒤에 너무 많이 둔거 아니니, 친구들을? 잘 가시고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겁이 많구나. 아, 나 인기철선 가져와서 하나도 못 꽂았네. 아, 저기 열릴 줄 알았는데 저번에는 문처럼 열렸거든요. 조금 많구나, 친구들. 잘 가시고. 건방. 어디서 이씨. 잘 가시고요. 야, 오자마자 헬인데? 원 좋아. 제가 또 무게 때문에 물약을 좀 적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위험해요. 난 당연히 위에 열릴 줄 알았는데 비틀. 난 밑이 이제 나오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출구 역할을 할줄 알았는데. 뭐 이게 열렸다는 거는 적이 딱히 없다는 거겠죠. 인기철선을 5번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나씩 박으면서 가자. 헨젤과 크르텔 메타 간다. 5번 어딨어? 왜안 돼? 철로 박고 혹시 모르는 중요한 순간이 오면은 거기는 또 이제 팔라듐 박는 걸로.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지? 저거 아몰라이트고 상자고. 저기 뒷길이 있는 거지? 뭔가 불안하다. 일단 캡니다. 나 곡괭이도 없냐? 화려한 팔라듐 방패? 저 길이 없는데? 아, 길이 없네? 이게 다야?
잠깐만. 이게 다라고? 아, 이거 먹으려고 저 보석을 5개 쓴 거야? 아, 말이 안 되는데? 화려한 팔라둔 방패, 피해량 32에 51에 17. 데미지는 똑같죠, 영성 피해인 거 빼면은? 때로는 힘보다 맛이 중요하다. 방패 돌격 적에게 원소 치약성 효과를 부여합니다. 좋네요. 아, 나 공포 효과가 아직 모르겠거든요, 뭔지? 근데 원소 효과면 이거 데미지 잘 들어가니까 좋죠? 공포 효과가 뭐지? 이렇게 생겼군요. 그러면은 골드리치한테 갈까? 아, 갑시다, 일단은. 자, 다시 빛의 탑으로 왔는데, 뭐야? 이상한 유령, 이 유령이었어? 뭐야? 신성한 습지에서 또 다른 고스트를 찾으세요. 스펙터가 뭔가 제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령을 찾으래요. 아, 그러면은, 신성한 습지에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거 외부 맵이겠죠? 여기겠죠? 한번 돌아다녀 볼까 좀? 그리고 다크지구라트, 버려진지구라트 이런 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죠. 예, 여긴 아무래도 제일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 맵을 졸업하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팔라둔 방패 쓸지 공포 방패 쓸지 아직 고민된다. 왜냐면 이제 공포 방패 영성 피해가 있으니까 뭐 일단 공포가 뭔지 몰라도 그리고 이게 이제 영성 피해가, 속성 피해가 물리 피해보다 더잘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의 적들한테. 특히 영성 피해는 이제 고스트가 쓰는 건데, 고스트한테 영성 피해가 통하죠? 거의 지금 무상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만난 적들 중에선. 일단 좀 돌아다니고 가겠습니다. 쭉쭉 가야겠다. 오, 여기에. 스테이코사우루스, 저 파랑색인가? 잠깐만요. 이 녀석 굴이 있네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보죠. 약간 하이에나 굴 같은 느낌 아닐까? 바로 코앞에 있네. 아, 강특제가 너무 많다. 이걸로 심판해 줘야겠다, 야. 안 되제. 야, 어떻게 얘네들을 잡았어? 아, 시체가 활성화가 안돼 있네? 파이토사우루스의 뿔. 얘네 뿔이 구하기가 드랍률이 굉장히 낮던데. 써주네요. 이게 단거 같은데, 내 생각엔. 아, 곡괭이 없지. 뿔 하나 가져가자. 그쵸, 다죠, 지금? 왜 만든 거야, 이런 거를? 비밀문도 없어. 피버섯. 내가 곡괭이가 없으니까 가져갈 수가 없네, 다른 거를. 이건 나무 토막이 아니구나. 나갑시다.